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걸 잊곤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더 잘할 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즐거울 수 있었는데. 제가 4살 때 아버지께서는 엑스박스를 사주셨어요. 무식하게 크고 무겁던 2001년 그 초기의 엑스박스를 말이죠. 게임기를 사주는 아버지는 계셔도 같이 게임하는 아버지는 드물 거예요. 행복하게도 아버지께서는 저와 온갖 게임을 함께 해주셨어요. 2년 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이죠. 이 기계를 10년 동안 만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켜보고 나서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엑스박스를 사주신 후 함께 게임을 하며 아버지와 헤어진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부자는 레이싱 게임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랜만에 추억에 잠겨 그 레이싱 게임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고스트를 만났죠. 고스트는 플레이 중 가장 빨랐던 기록을 보여주는 플레이 기록인데 아버지의 기록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스트가 10년이 지난 오늘도 트랙을 달리고 있네요.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슬픈 것도 아니었죠.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10년 전 그날처럼 제 옆에 계신 것 같았거든요. 전 고스트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플레이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다가기 전 저는 마침내 고스트를 앞서나가 추월하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고스트를 추월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라인이 보였어요. 지금 속도로 골라인을 통과한다면 제가 최고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고스트를, 아니 아버지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게임이 있다면 세상 어딘가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게임이 있지 않을까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인생 꿀팁 하나 줄게. 엄마 아빠 모습 동영상으로 찍어놔봐. 목소리도 담기게 말도 걸고.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좋잖아. 뜬금없이 좀 어쩌겠지만 아무 말이라도 걸면서 슬쩍 찍어놔봐. 정말 감사합니다. 폴아웃 덕분에 우리 가족은 이 비극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게임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새로운 서바이벌 모드가요.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잘 못해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저는 두 발을 가진 센트리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 이름을 새겨놓았죠. 그렇게 저희 부자는 게임 속에서 계속해서 여행했죠. 그런데 오늘은 동생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네요. 24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너무나도 어린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 동생도 저랑 마찬가지로 폴아웃 시리즈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저희는 항상 서로에게 물어보곤 했죠. 야, 폴아웃 상황이 현실이 되면 어떨까? 우스꽝스럽게도 제 동생은 매번 슈퍼 돌연변이나 구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저희 형제는 항상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네요. 제가 진짜로 멋진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동생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오늘 다 만들면 중환자실에 있는 동생에게 바로 알려주려고요. 폴아웃 제작사 베데스다 여러분, 이런 환상적인 게임을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동생의 승리를 위하여 제 동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동생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이 아침 6시인데
동생은 제 옆에 있어요. 제 눈앞에 살아있는데 말이죠. 지난밤에 제 동생이 내가 작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쇼크로 인해 엄밀히 말하면 2시간가량 죽은 상태였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계속 싸워라 동생아. 절대로 지지 마. 승리를 위하여. 한 게이머의 슬픈 사연을 알게 된 전세계 유저들은 하나같이 그의 동생을 위해 승리를 위하여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자의 추가 글이 올라오죠. 동생이 결국 해내지 못했습니다. 내 동생 에바나,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누구에게나 희망을 줬던 내 동생 에바나, 진짜 하늘도 불공평하지.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폴아웃 시리즈를 좋아했던 한 형제의 슬픈 사연을 알게 된 폴아웃 개발사 베데스다는 동생 에반의 죽음을 주도하듯 폴아웃 4 누카월드에 에반이라는 NPC를 등장시킵니다. 누카월드에서 에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을 찾아온 플레이어에게 중요한 아이템을 건네주는 그런 상냥한 인물이었죠. 핵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사람마저 황폐해진 상황 속에 에반은 여전히 누구보다 인간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추가로 해당 게이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는 등 자신들과 플레이어들 모두 에반을 잊지 않을 것이며 에반은 게임 속에서 영원히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네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 우리들은 모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람은 내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있지만 때때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곤 하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좋았던 기억이든 슬펐던 기억이든 우리는 언젠가 잊고 무뎌지겠죠. 그러니 우리들 가슴 한켠에 무언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하진 않지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게, 어렴풋이나마 기억할 수 있게. 지금까지 와빌의 그제무지였습니다.